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가치 저장 수단인 금값이 나란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금값은 화폐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죠. 하지만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피난처로 꼽히는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데다 미국 중앙은행이 돈 푸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와 금을 찾는 투자자가 함께 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경기가 둔화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올 들어 각국의 물가가 유례없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금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곧 잡힐 것이라는 일시적 인플레이션 전망이 우세해서인데요. 하지만 이달 들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금은 물론 통화정책 바로미터로 꼽히는 각국의 단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에 힘을 보태는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투자해서 1조 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지분 6.14%를 매입한 지 9개월 만에 무려 1,800%의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투자한 토스뱅크의 지분 가치도 10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투자한 회사의 지분 가치만 시가총액의 3배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 투자하면은 투자의 귀재, 천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증권은 이 밖에 보안과 미디어, 블록체인 등으로 투자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하우 지분 1.5%를 2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뮤직하우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021년 예비 유니콘,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서비스 기업 청담러닝이 에이프릴 어학원의 컨텐츠와 커리큘럼을 가상환경의 원격학습으로 재구성한 바운시를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에듀테크 사업 라이브 클래스의 성공을 통해 IT 경쟁력을 입증했는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선 것입니다. 청담러닝은 국내 재원생들이 공간의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도 에이프릴 어학원이 대기 중인데 오픈이 되면 메타버스 서비스도 전개해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수업하는 그림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우시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지방 학생들의 수요도 본격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내수 소비 상승에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코스피 지수가 잠시 반등하겠지만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경기가 둔화하면서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내년 우리 증시를 전망한 내용인데요. 과거 2001년 9.11 테러 직전의 주가 폭락과 반등,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난해 주가 급락 등을 예측한 한국의 닥터 둠, 경제 비관론자로 알려진 김영익 서강대 교수의 분석입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는 2,550에서 3,100선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 추세로 국내 기업들의 파산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 중 35%가 이자 보상 배율이 100% 미만이라며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35%나 된다는 의미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늘고 이자가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들이 많이 파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도 10배를 훌쩍 넘어서 14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의 이야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3월 24일에 상장한 새내기 주인데 공모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는 146,900원이었고요. 주가는 장중 151,300원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공모가의 13.7배 수준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2008년에 설립된 VFX 특수시각효과 기업인데요. 리얼타임 컨텐츠 제작 분야에 있어서 최적의 라이브 기술과 장비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홀로그램과 VR, AR, 인터랙티브 디자인 등 실감형 뉴미디어 컨텐츠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한 것은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가 증시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자이언트 스텝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10월 이후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114.2%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3분기에도 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누적 매출액이 220억 원 회사에게 1조 4천억 원의 시가총액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철강주가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국의 철강 수요 둔화로 실적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철강 업체를 둘러싼 구조적 위험 요인이 해소돼서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노릴 만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철강업계를 둘러싼 피크아웃 우려가 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업종 연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유진투자증권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1.3%, 12.3%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차증권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박진우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박진우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지난주 목요일 소개해드린 심텍 제덕전자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장중 고점 기준 각각 16%에서 2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5일 월요일까지 나온 3분기 실적에서 확실한 업황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흐름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전략 이슈 종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상운임 급등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중순 2만 달러까지 올랐던 컨테이너 운임이 최근 14,000에서 5,0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15일부터 미 서부 롱비치항에 일주일 이상 쌓여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개당 첫날에는 100불, 둘째 날 200불씩의 벌금이 해운사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시행 전부터 항구에 적체돼 있던 컨테이너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린 현재 업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해상운임이 9월 정점을 찍은 후에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인 국내 매트리스 기업인 지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누스가 다른 수출 업체에 비해 타격이 컸던 건 단가는 높지만 침대 매트리스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들어져 미국같이 멀리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누스의 주가는 올해 내내 글로벌 물류 대란에 따른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때문에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 해소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누스의 내년 예상 PER은 11배 수준으로 미국 내 경쟁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샘이나 리바트 같은 가구업체와 비교해도 무척이나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쟁사 캐스퍼, 퍼플 같은 회사는 현재 PER 30배에서 40배까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누스의 주가는 이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라는 생각입니다. 지누스는 지난 2006년 매트리스 시장에 진출한 뒤에 2013년부터 아마존을 통해 매트리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누스의 주력인 미국 온라인 가구 시장 규모는 2024년 오프라인 시장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매트리스 시장 온라인 비중이 20%임을 감안할 때 지수의 장기 전망 또한 역시 밝아 보입니다. 지누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 1000억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90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네, 매트릭스 업체 지누스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